7만년 천부경 홍익대제전 2022년 10월 3일 양력 개천절부터 음력 개천절을 중심으로 한 개천절 기간 동안 천부경 범민족본부 주최로 천부경 전시회 7만년 천부경 홍익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이 개천절 기간 동안 천부경 강연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회 7만년 천부경 홍익대제전 때 평생 관람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평생 관람권을 지니신 분은 앞으로 개최될 7만년 천부경 홍익대제전에 평생 관람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평생 관람권의 명칭은 천부금표입니다. 천부경 범민족본부 박종구 대표님의 서두 말씀에 이어 사무총장 겸 한문화사업총단 천부역사태학원 조은근 원장의 천부경 강연을 일부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이 녹화되지 않아 일부만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천부경 만난 지 38년이나 됐는데도 천부경을 완벽하게 제가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거기 제가 감히 얘기해도 천부경을 몇 프로를 얘기하는가 할 정도로 반의 반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천부경 스승이라고 하는 제 스승님이 계신데 그 이따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최재충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그분도 26년을 천부경을 연구했을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났어요. 제가 찾아뵙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분의 사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36년을 제가 그분한테 공부를 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후 지금까지 또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이 천부경은 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아마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오늘 그 계략적인 얘기, 이 천부경에 대한 역사는 이제 계략적으로 오늘 조원근 원장께서 이제 하실 거고 그렇게 된 그러면은 공부 저 찾아보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대략 파악하시고 가실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한 시간 만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많은 책 자료들이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책방에서 사시거나 여기서 복사 자료 복사를 해가지고 그 공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천부경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책들 여기 전부 다 오픈하고 여기서 필요한 거 사가시기도 하고 복사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한 천부경 제 생각은 이제 오늘이니까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3주 동안에 대략적인 거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거를 묶어서 요점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천부경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38년 전부터 천부경의 삶을 산다고 한 10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헤매면서 이렇게 했고 그 후로는 모든 그것을 천부경적 눈으로 천부경적 머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부경에 벗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천부경 사람이 아니에요. 천부경의 피는 천부경을 이뤄놓은 선조들의 피를 잇긴 했지만은 우리는 얼간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천손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우리는 얼간이 상태이기 때문에 천손이 아니에요. 천손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천손이 이런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세상을 구하는 대열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나마 천부경의 역사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프랙트부를 앞에 넣어드렸는데요. 한 장씩, 한 분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첨부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구 대 첨부경 법민적 본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우선은 그래서 첨부경이 과연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느냐 그 과정을 그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부경 할 때요, 첨부란 말은 이미 제가 달력을 공부하거든요. 역법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역사를 해보니까 이미 7만 년 전부터 첨부란 말이 있었어요. 소개를 안 했구나. 우리 조원근 원장님은 원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합격 대학 중에 그 족보 본인의 족보가 궁금해서 족보를 찾다가 찾는 김에 기왕이면 우리 민족의 족보인 우리 역사를 좀 공부해보자고 하기 시작하다가 그 섬유공학 그 분야는 절 뒤로 밀리고 이 역사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 연구의 결실로 홍익인간 7만 년 역사 다섯 권 한질로 하는 책을 이제 최근에 작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한 30몇 년 35년 35년 동안 한민족의 역사만 역사를 비롯한 세계 인류의 역사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한번 귀하게 공부하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줄 따라 해보니까 자, 첨부란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뜻이에요. 부합한다 할 때는 맞아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늘의 이치다 이런 뜻이죠. 첨부란 말은 부도지에 이미 마고할미께서 선천 즉 마고할미 이전에 첨부를 계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고할미가 언제 할머니가 언제 출연을 하셨느냐 그걸 제가 달력으로 추적을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서기전 7038 해해년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갑자를 쓰죠. 갑자가 제일 위로 옵니다. 근데 이게 서기전 3500년경에 갑자가 먼저 서해진 것이고 그전에는 개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육갑이라고 하고 육개라고 썼어요. 첨부란 말이 이미 이때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63182년을 이어가요. 요 63182년은 한당고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당고기 안에 삼성기가 있고 한국봉기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시대가 3301년 그 다음에 배달나라 시대 배달이라는 뜻은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1565년 그 다음에 조선 당군조선이 저는 2102년을 봐요. 왜냐하면 6년 공지 시간을 기간을 더 했는데 2096년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더하기 6년을 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년입니까? 그건 7000년대요. 그런데 첨부란 말은 그 전에 그 3301년 이전에 마고 소위 마고시대입니다. 마고성시대 마고시대 그때 이미 첨부란 말이 있었고 첨부를 계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빙하기 시대 때 있었잖아요. 간빙기 서기전 한 만년경 8000년경 응사에 사방 분거를 했어요. 그 위치가 기록에 따르면은 바로 파미르 고원 쪽에서 동서남북으로 헤어진 걸로 왜 식량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그때 이 첨부를 시표로 나눠줬어요. 정표로 우리는 같은 형제다 핏줄이다.
같은 족속이다, 결례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줬는데, 그 내 형제 중에서 황궁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관할했습니다. 동서남북을. 예. 나눠진 형제들을 순행을 하면서, 예. 역사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조선, 당조선 말기까지. 그 후 이후는 좀 이 전쟁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이 좀 악하게 돌아가죠. 서로 땅 침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국 배달 마고시대를 다 합해가지고 사실은 지상천국시대입니다. 지상천국. 왜? 홍해인간이 실현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상천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홍해인간 시대가 바로 지상천국시대입니다. 자, 예, 천국이요. 언제부터 출현했느냐? 바로 서기전 7만 378년에 이미 천부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징물이 남아있어요. 뭐냐? 방울입니다. 방울이 귀걸이로 남아있어요. 오금이라 해서, 예, 소리를 듣는 건데, 그게 하늘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방울을 달고, 파람들도 방울을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귀걸이는 주로 방울로 되어 있었어요. 방울은 이렇게 생겼죠. 동그란 데다가 그 태극 모양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에 이제 알이 하나 들어있고, 요게 딸랑딸랑 소리 나죠. 요거는 음양 태극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원이고, 요거는 음양 태극이고, 나중에 산태극 생기죠. 요게 천지임이.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천지고, 이거는 전체가 천이고, 한이죠, 한. 아직 보면. 그런데 그 증거물이, 천부경이 실제 했다는 증거물이 바로 윷놀이판이다. 윷놀이판을 저는 역과 역법으로 다 풀어요. 그리고 천부경의 원리에 딱 부합합니다. 윷놀이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중앙에 북극성. 이 윷놀이판의 원리가 원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갑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돌아요. 사진 찍으면 그게 다 나오는데. 요게 그려진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거 약, 간략하게 그리면은 만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자입니다. 약으로 그린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번씩 북두칠성을 중심,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한 번씩 돕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예, 이렇게 움직이고 한다. 이게 이제 여기기도 하면서 역법이 돼요. 달력. 왜 그러냐? 자, 하루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해가 떠오르고 지는, 지고 다시 떠오를 때까지 하루죠. 그 다음에 그것이 북두칠성이 7개입니다. 이거. 그 별이 7개. 물론 8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보이는 기준으로 해서 7개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그게 이제 동방칠수, 남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요거예요. 바로. 예. 그것이 이제 28수가 되죠. 7 곱하기 4니까 요게 일기라 그럽니다. 일기. 한 달이 아니고 일기라 그래요. 한 달은 어떻게 계산해요? 달을 기준해요. 달. 달이 금음이 됐다가 또 금음되고 그게 한 달이죠. 그게 29.5일이죠. 일기는 여기 28일이고 28수니까 양력은 또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하루 계산했죠. 자, 요게 7일이 사실은 양력이죠.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28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양력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양력의 단위가 또 있어요. 바로 뭡니까? 십진법. 그 열흘 숫자 있잖아요. 열흘 숫자.
여기 열십자에다가 나를자예요. 여기 합치진가라. 열을 순위. 가벌 등정무 기형신인데 여기 열을 순위예요. 예. 십간 십이지할 때 십간이 바로 태양이 열흘 동안 움직이는 단위입니다. 예. 그게 식진법이에요. 그래서 한 달은 태양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달은 30일 이렇게 돼요. 달을 기준을 했을 때는 29.5일. 북두 칠성이 움직이는 것 28수를 기준으로 하면 28일. 이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윤돌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태양, 태음, 성령이라고 해요. 해, 달, 별까지 다 조합이 된 상태로 달력이 만들어진 건데, 아 이게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요. 15,0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요게 그림이 딱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새 우리 쓰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원래 북두칠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응?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놨다고. 이미 북두칠성 도는 거를 일주일로 다 대입을 다 시켜버렸어. 이미 다역이 완성됐다는 거. 그래서 다역이 완성됐다는 기록이 부도져 있어요. 이미 후천시대 때, 그러니까 마고한리가 다스린 시대는 약 43,200년입니다. 그 지나고 나서는 후천시대라 그래요. 후천시대에 역수가 시작됐다 나와 있어요. 역법이 시작됐다. 그때가 언제냐? 삼일신고 봉장기에 엄청난 기록이 남아있어요. 삼일신고 봉장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섯 살 때인가? 그때 남산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고시공부를 포기하고 족보책을 보다가 대종교 소위 말하는 그 경전들을 제가 훑어봤어요. 그때 삼일신고 봉장기가 있었어. 거기에 보면은 한옹 할아버지가 출연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언제입니까? 한옹 할아버지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이에요. 이때가 한옹 할아버지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때입니다. 그런데 366 갑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언제부터 366 갑자 후에 한옹 할아버지께서 출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366 갑자가 몇 년이냐? 21,960년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3897을 더하면은 25,857년 갑자년이 돼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계를 썼기 때문에 25,858년이 개해입니다. 이때 이미 후천의 역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천시대, 선천시대 이렇게 되는데 후천시대의 역법이 시작돼. 지금 우리가 쓰는 역법이 이거예요. 네.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은 자, 2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별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1년이 13기입니다. 13기. 13번을 돌아야 돼요. 달은 12달 돌았다가 윤달이 약 3년에 2.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9년에 7번을 넣어요. 그러면 양력하고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성력은 양력하고 완전히 일치해버려. 자 보세요. 28 곱하기 13만 마이는 364가 돼요. 그런데 무극이 뭐예요? 무극. 쉽게 말하면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루가 돼 있어요. 365일이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시간이 남아요. 대략 6시간 남아요. 이게 오묘해가지고 100% 안 떨어져요. 이 천체 운동하는 그 주기가 딱 안 떨어집니다. 아주 오묘해요. 이거는 과학은 과학인데 완전히 일치하게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오매해가지고. 자, 6시간이 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예, 다시 또 하루가 더해지요. 그게 366일입니다. 366일이 완전한 1년이에요. 그래서 3일 신고도 366자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 역법의 완성 숫자도 이 366일이 1년 단위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363인데 왜 원래부터 하루가 있었냐? 이렇게 해야겠죠? 왜 있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공전을 해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 5분을 더 돌아야 돼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또 움직여. 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씩 더 돌아요, 하루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루가 더 생겨버려. 364일이 아니고 한 바퀴 더 돌아야 딱 그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4년에 한 번씩 더 돌아야 돼요. 조금씩. 그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주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래서 윷놀이판은 엄청나게 정확한 역법입니다. 달력입니다. 숫자, 저기, 글자는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요 그림으로 그려진 달력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윷놀이판에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예, 운삼사 성화노치 다 들어있어요. 음양 오행이 다 들어있고, 칠승, 아까 칠승이었죠. 칠정이 다 들어있고, 저기 조선시대 때 천문요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두칠성 그 별자리에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떻게 붙였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 지, 수, 화, 목, 토,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수화, 목, 금, 토. 네. 이게 1월 수화, 목, 금, 토예요. 1월 수화, 목, 금, 토. 일주일 달력입니다. 그죠? 북두 칠성에다가 여기 놨어요. 요게 양, 요게 중이고, 중이 분화되면은 수화, 목, 금, 토, 오행이 돼요. 자, 아무리 입법을 해도요, 음양 중에서, 오행이 중에서 나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선택을 모르니까. 천지는 주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음양오행만 이야기하지 오행의 주이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걸 제가 증명을 나중에 시간 날 때 증명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역사니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윷놀이판은 바로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질문은 다르게. 지금 답해요. 시간이 아주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마오시대 때 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 통상적으로 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에는 당조선 시대 때 이미 가르토 38자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내려갔을 때 원방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예. 그 원방각을 가지고 잠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원방각을 축소시키면 몸이 돼버립니다. 예. 이 글자로 해서 우리 천부음이라고 해. 하늘의 자연 이치에 맞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천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천부경 원리에 다 맞춰지게 됩니다. 문자가 이미 마고시대 때 상형 문자가 있었고 그것이 변해 오면서 배달하라 시대 때 녹도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복기 시대 때 용서가 있었죠. 그건 이제 글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천왕 때 화서. 예. 그 다음에 우서가 있었죠. 자부선이. 그 다음에 누구죠? 유명한 사람. 창이라는 사람이 조성문, 과도문. 예. 과도문은 실제로 비석이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해독을 해서 다 했는데, 당문조선 시대 때 태자부부가 그래서, 도산으로 가서
요순시대 9년 홍수 치수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행 치수법. 그래가지고 그때 건설부 장관이었던 우가 하나를 세운 우입니다. 우는 아직 하나를 못 세웠어요. 그때는 순의 신하기 때문에. 순에게 가르침을 줘가지고 순이 치수에 성공했는데 그 공덕비를 세운 곳이 바로 남학 형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높은 봉우리가 구루궁인데 거기에 비석을 세웠어요. 공덕비를, 구루공덕비를 세웠어요. 치수를 처음에는 안 됐는데 신께 제사 올리고 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공덕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굴러서 내려와가지고 송나라 때 발견됐어요. 송나라 때 발견돼가지고 그 당국에서 다시 또 모사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제 책이 있습니다. 과도문이에요. 5층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정림, 남북통일, 민족화합, 국토회복, 세계평화, 인류평등, 홍익인간, 천부세상, 만만세.